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주간 운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번 주간에는 12월 7일에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제 달이 바뀌게 됩니다. 미리 12월달 운세, 임자월 운세라고 제가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12월 1일부터가 아니라 12월 7일부터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갑목 입장에서 임수에게 먼저 영향을 약 10일 정도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설부터 또 10일 절기로 들어가니 이번 주간은 전체적으로 임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갑목에게는 성장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과치는 모두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2월 5일 월요일은 임진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고요.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리한 갑목의 입장을 얻어낼 수 있는 날이고요. 실제로 어떤 약속이나 계약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과정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12월 6일 화요일 개사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달이 바뀌는 대설절기 12월 7일 갑오일 살펴보자면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에 놓여서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이 유달리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좀 더 고단해질 수 있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12월 8일 을미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갑목이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발이 묶이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특정 장소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전이 되어서 아파트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 특정 장소에 갇히게 된다거나 또는 정말 어떤 전산장애나 특정 그 시설에 고장이 일어나서 특정 장소에 발이 묶이거나 교통편이 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은 병신일이 들어왔는데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고 기존의 생계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내가 서둘러 뛰어들게 되거나 아니면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금요일이고요.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2월 10일 토요일 정유일을 살펴보자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어서 잘해왔던 일의 결정권이 가치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가 다시 되찾게 되는 일이 이날 토요일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위치에 계시다거나 아니면 가장의 위치에 있었는데 경제적인 결정권이나 의사결정권 자체가 잠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나에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다툼도 이날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2월 11일 일요일은 무술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일에 대한 마무리가 일요일에 일단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특정 일에 대한 완성도 일요일에 함께 이루어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세한 일진 자체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채팅방 링크에도 있고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정보 탭이나 해당 동영상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에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을목일간도 12월 7일 대설을 지금 지나게 되는 주간이에요. 을목일간 분들은 이번 주간에 임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과장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주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섞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은 아까 갑목과 마찬가지로 최종 성장을 위해 향해가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12월 5일 임진일이 들어왔고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마음은 앞섭니다. 월요일부터. 그런데 이 마음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 자체가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가 틀어질 수가 있는 일진입니다. 두 번째로 12월 6일 화요일은 개사일이고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집중력 자체가 아주 산만해지기 쉬운 날이고요. 그리고 일진의 흐름 자체도 기분과 감정대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기분과 감정대로 대처하기가 쉬워지는 만큼 중요한 일을 을목일간 분들께서 다소 그르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설 절기가 들어오는 수요일은 이 기점으로 해서 달 자체가 임자월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수요일 갑오일 같은 경우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도움을 줄 만한 주변인이 등장을 해서 이날 상당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을목일간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실 것이고요. 이제 12월 8일 목요일은 을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또 미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수요일에 이어서 이틀째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금요일이죠. 12월 9일 병신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계획했었던 일에 대해서 준비가 다소 부족했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준비 부족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제가 적어드렸고요.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2월 10일 토요일 정유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해왔었던 일을 기존의 일을 접게 되실 거고요. 전혀 다른 일을 준비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12월 12일 무술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일요일은 한 가지 일에만 내가 깊게 몰입을 하게 되는 환경이 갖추어지고요. 생각 정리를 할 만한 여유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생각 자체를 정리하시기에 상당히 괜찮은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월 7일에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올려놨던 월별 운세 중에서 12월 운세, 즉 임자월이라고 하는 운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자월, 지금 현재 이민년의 임자월이기 때문에 이 임자월이 병화일간 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전 좋은 것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의 운세를 봤을 때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재성에 해당하는 요소 중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정재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정재의 신금 에너지가 장생 환경에 들어가는 게 이번 12월 운이기 때문에 특히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형태는 보너스를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보답을 하겠다고 이 보너스에 거의 준하는 어떤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고 큰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여행 상품 같은 것으로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한
큰 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흐름도 22월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화분들 자체가 이번 주간 역시 어떤 일에 대한 시작, 크게 시작을 하는 흐름이 보이고 새 출발하는 흐름이 이번 주간에 내내 병화분들을 가슴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날짜 임진일이 들어오는 월요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화가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이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는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 동안만의 일진을 보자면 다소 병화분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치 않은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지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시기 질투하는 일 때문에 시비수도 사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화요일 12월 6일은 개사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화요일은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틀어졌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틀어진 관계 자체가 회복으로 돌아서게 되는 흐름이 화요일의 일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대설절기가 들어오는 수요일 갑오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어서 과감하게 내가 밀어붙이고 계획을 추진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여행 가자. 여행 가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간섭 같은 것은 상당히 거슬리는 날입니다. 병화분들께 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시는 거 조금 조심스러운 날이죠. 그 다음 목요일 12월 8일은 을미일이 들어왔는데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고요. 상대방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내 착오가 아니라 상대방의 착오입니다. 관공서의 직원이 뭔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또는 예전에 냈던 세금이 과오납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포인트라든가 또는 현금으로 내가 돌려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물건에 대한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행재수도 같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어쨌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 금요일 12월 9일은 병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날이 되고요.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2월 10일 정요일은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이 이제 왜곡이 잘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오해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토요일의 일진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1일 일요일 무술일을 보자면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흐름이 조성이 됩니다. 진행하고 있던 일 자체가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래서 대기를 하게 되는 일이 좀 자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요일에 어디 놀러 가셨다거나 하실 때 맛집을 갔는데 계속 줄을 서게 되는 상황이 설 수 있습니다. 줄을 좀 자주 서게 된다. 대기를 자주 타게 된다.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일요일에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정화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에 대설이 들어오죠. 그래서 임자월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입니다. 실제 12월달 월별 운세는 12월 7일부터 시작이 돼요. 우선 이번 달 운을 봤을 때 특히 정제에 해당하는 경금, 이 경금이 사지 환경에 들어가는 달입니다.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신금은 여기서 편재성이죠.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하던 행동, 안 하던 도전을 하시게 되는 달이에요. 좀 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하셔야 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행동들, 그것을 벗어난 선택들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일만 버려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둥지도 뭔가 이제 좀 갈팡질팡 하시게 될 확률이 이번 12월 달에 정화분들이 하나도 매듭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헛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세요.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안 하던 것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주를 기본으로 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이 본분을 잊고 그냥 다른 것을 내가 막 공부를 해서 이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손님들한테 배포를 한다거나, 만약에 제가 정화일간인데 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렇게 일을 버린다는 거죠. 의외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결실이 없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한번 또 오늘 살펴볼게요. 12월 5일 임진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배려, 친절, 도움이 월요일에 강하게 들어오고요. 두 번째 화요일날 12월 6일 개사일 같은 경우에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여서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희생이 많이 좀 따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다거나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화요일에 벌어질 상황이 많이 이제 보이고요. 일진 흐름상. 대설절기가 들어오는 12월 7일 수요일은 갑오일이기 때문에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계약 서류, 문서, 이런 거래, 특히 이제 계약 서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이득을 보시게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달러가 확 떨어졌었는데 수요일날 계약을 하면서 확 올라갔어요. 내 것만. 그런 식으로 수요일에 어떤 이득을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12월 8일 을미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마무리를 하기로 했던 이 마감 예정인 일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마감 계획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12월 9일 병신일은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숨겨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이런 비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비밀스러운 일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마음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2월 10일 토요일 정유일을 살펴보자면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여서 새로운 대인관계가 내게 조성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변할 수 있고요. 예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대답이 오지 않아서 단절이 되고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생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 토요일에 크게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1일 무술일을 보자면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이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만큼은 추진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교류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흐름이 보이는 일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에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들어와서 12월 달 임자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임제 이민년이라고 저희가 이민년 2022년도에 임자월이라고 하는 달을 지금 맞이했기 때문에 편제에 해당하는 임수가 이번 임자월에는 힘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또 정제에 해당하는 계수 역시도 왕성해집니다. 각각 자월에서 제왕지와 걸록지 환경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금전 활동만큼은 굉장히 왕성해지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진행하고 있는 속도 자체는 이게 자월의 속성상 막 흘러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해자축의 흐름으로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시간이 잘 안 간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달입니다. 이번 주간은 그럼 어떠한가? 이것은 무토 입장에서 임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 주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대한 일처리가 시작이 되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규모에 뛰어들거나 또 조직에 있어서 새로운 일에 대한 스타트를 하시는 중대한 책임감이 던져지는 흐름이 이번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12월 5일 월요일은 임진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이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셔도 월요일 아침부터 결과가 상당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계획에 없었던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월요일에. 그리고 또 사소한 나의 실수, 일적인 실수나 말실수 등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기회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요일 12월 6일 개사일 같은 경우에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평상시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을 일적으로 내가 꼼짝없이 누르게 되는 날이고요. 즉 승리하시게 되는 날이 될 것이고 주변에게도 내가 신뢰를 크게 쌓게 되는 일진으로 보입니다. 12월 7일 드디어 대설절기가 들어와서 임자월로 바뀌게 되는 수요일의 일진 갑오일도 살펴보자면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불편한 적과의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적과의 동거라는 것은 부서 이동을 얼마 전에 뭐 받았다. 그럴 때 그다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하필이면 같은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계속 업무적인 교류를 해야 되고 티는 나지 않겠지만 상당히 마음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목요일은 12월 8일 을미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같이 되죠.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 동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동업자 거래처 분들과의 이런 응원 또 신뢰를 무한으로 얻게 되시는 관계 자체는 크게 회복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목에는 좋은 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금요일 12월 9일은 병신일인데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예전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시게 되는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들게 얻었던 본인의 권한 또 결정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장애가 터진다거나 이 금요일에 또 사고가 같이 동반된 흐름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 10일 토요일 정유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약속이 취소될 수가 있고요. 무토의 입장에서 또 진행하고 있던 일의 일정 자체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항공 티켓을 예약을 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 탑승을 거부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토요일에 생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1일 날 일요일 무술일 같은 경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술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이 막혀 있습니다. 일요일에 주변 사람들의 일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버리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주차를 못하게 된 못하는 주차에 원활하지 않은 주차 자체가 무서운 운전 면허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무토가 대신 그냥 핸들을 잡아버리고 아 그냥 내가 해버릴게 이러면서 내가 할게 비켜봐봐 이러면서 대신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기토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에게도 12월 7일 대설이 들어오면서 이민년의 임자월이 시작이 됩니다. 간혹 잘못된 어플을 가지고 음력이라던가 기준점을 이상하게 세우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좀 다소 스트레스 좀 생기는데 항상 기준은 어플이 아니라 저는 만세력 책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요. 절기를 가지고 저희는 사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기토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수나 신금이 천일기인인데 월별 운이긴 하지만 이 천일기인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때 특히 또 여기서 정제에 해당하는 임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의 자수, 자월의 환경지 같은 경우는 재왕지가 되는 것이고 계수 편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월은 걸록지 환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편제의 이 구분을 한번 보시고 십성보다는 저는 생긴 형,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고요. 구조를 봐야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는 달이에요. 12월달 운을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대인관계가 생기는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 영상을 좀 더 많이 보시죠. 대인관계 부분에서 다소 좀 처지고 괴로울 수가 있고요. 남성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여성분들을 선택해야 된다거나 여러 명의 초이스를 하셔야 되는 즉 인기가 다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인기도 될 수 있겠죠. 이번 주간은 그렇다면 어떠한가? 이번 주간은 기토 입장에서 임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기 때문에 애정사를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남녀 공통적으로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물만 따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새로운 대인관계가 생기는 주간이기도 해서 이 중에서 잘 고르시기만 한다면 본인의 진짜 괜찮은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걸러지지 않은 인간관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상처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 12월 5일 임진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든든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본인의 팬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성운이 실제로 열리는 효과가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월요일 저녁에 퇴근하시고 어떤 소개팅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활동하고 계신 커뮤니티에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 12월 6일 개사일 같은 경우에는 또 편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어서 본인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12월 6일의 상황 자체가 나를 위한 투자다. 본인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끔 미용실을 가지 않습니까? 이런 미용실을 간다거나 또는 내가 배우고 싶은 외국어가 있어요. 학원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적극적 추진하시게 되는 날이 화요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절기가 바뀌는 대설. 자, 갑오일이 들어온 수요일을 보자면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구설수 때문에 다소 힘드셨던 분들, 명예가 실추되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명예가 이제 회복으로 돌아서게 되고요. 구설수에서 수요일에 벗어나시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친구들과의 또 다소 지인들과의 오해에서 벗어나시는 오해가 풀리는 일진이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 12월 8일 목요일은 을미일이 들어와서 편관이 전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겠죠. 목요일에는요. 시기하거나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일진입니다. 아무래도 논리가 좀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괜한 감정적인 소모전이 또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2월 9일 금요일은 병신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사실 실속은 좀 떨어져요. 금요일에. 왜냐하면 깜빡깜빡하거든요. 건망증이 자주 생길 수가 있고요. 물건을 놓고 회사에 출근한다거나 이런 건망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수시로 메모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어떤 물건을 사게 된다거나
누군가와 마지못해서 약속을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한 실속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냥 겉핥기식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되도록 의미 없는 약속은 잡지 마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토요일, 정유일도 보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책 선물을 토요일에 받게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과제가, 새로운 선물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가운 연락도 토요일에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집으로 초대를 한다거나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무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죠. 기토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잇따라서 들어옵니다. 도움, 또 어떤 연락들, 또 같이 뭘 하자고 하는 제안들, 이런 것들이 일요일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검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이민년의 임자월로 달이 바뀝니다. 우선 이번 주간도 좋지만 한 달을 한번 살펴보자면 임자월이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경검에게는 정제에 해당하는 을목이 정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또 편제에 해당하는 갑목이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뜻하는 이 목화의 재관 자체가 이번 달에 다소 좀 불안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소외되고 또 고독해지는 흐름이 보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화해, 이 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월에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와 관련된 직종에 계시다. 교수님이라든가 교육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명예가 실제 떨어질 만한 어떤 좀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 갈등 양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좀 많습니다. 이번 주간 자체는 좋아요. 이번 주간에는 경금 입장에서 임수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축혀 세워지고 내가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주목받을 만한 일이 자주 생기는 그런 주간이거든요. 그러나 12월 운 자체는 이렇게 재관이 약해지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직업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내가 인정을 받아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비수도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12월 5일 월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여서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전에 대한 기회나 활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성격 자체가 이날 일진으로서 신중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친절을 많이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주 흐름 자체가 양호한 일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화요일 12월 6일은 개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쉬고 계신 분들은 취직 소식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이 되는 흐름도 보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은 갑오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평상시에 안 해봤던 시도를 하시게 되는 과감한 모험을 벌이게 된 되는 일진이고요. 아마 안 입던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뭐 시험이라던가 어떤 과감한 일을 벌이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놀러 간다거나 어떤 일탈이 벌어질 수도 있는 놀러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일진으로 보입니다. 회식을 갑자기 잡는다거나 그 다음 목요일은 12월 8일 을미일인데요.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이 이날 일진으로 조성이 됩니다.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를 아마 목요일에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중요한 계획에 차질이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게 다소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그만큼 인내심 테스트를 당하기 때문에 관대해져야만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은 병신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일적으로 변수가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날입니다.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경금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 주말로 넘어가서 토요일, 정요일을 또 살펴보자면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을 만한 시선 집중을 받을 만한 일이 이날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요일 무술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기억도 나지 않은 아주 옛날 과거의 일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게 되고 보답을 받게 되는 다소 좀 엉뚱한 유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에 대설절기가 들어와서 이때부터 임자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이고요. 절기로 사주는 봐야 됩니다. 우선 재관의 형태를 봤을 때 앞에 경금일관과 마찬가지로 재관의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지는 흐름입니다. 이 재관은 무엇이냐? 목화의 에너지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고충이 따르게 되는 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12월 달 자체가 양력으로. 또 이 자월의 흐름 자체가 해자축에 운동을 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고립이 될 수가 있고 활동이 막히기 때문에 어딘가 이제 갇혀있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남녀노소 공통적으로 12월 들어서는 뭔가를 자꾸 키우려고, 기르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죠. 제가 정정할게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뭐 강아지나 고양이만 반려동물은 아니죠, 요즘에. 어떤 뭐 앵무새 또는 반려식물도 있고 단어를 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사랑을 쏟을 만한 대상이 계속 필요해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아, 내가 이번 달 왜 이러지? 뭔가 자꾸 막 긁어 모으고 모은다는 거는 생명력을 갖춘 것도 모아질 수가 있겠지만 몽구류라든가 예쁘장한 것들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고 이런 것도 어떤 덕질도 할 수 있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연예인에게 푹 빠진다거나 내가 일상생활이 힘든 것을 잊고 거기에 푹 빠질 만한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또 이번 주간 자체는 어쨌든 이 임수가 특히 신금에게도 임수가 강하게 작용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지고 사람이 법 없이도 지낼 수 있을 만큼 맑아집니다.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터링을 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맑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만 재관이 부족해지니까 사회생활에서의 쓸모나 쓰임은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립이 된다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을 하시기는 좋은데 글을 쓴다거나 교육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유리한 흐름에 해당이 되고 또 별도로 악영향은 받지 않으시겠지만 일상생활을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다수의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에서의 이득은 바라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깨끗하니까. 월요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5일 임진일인데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일의 흐름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대기 상황이 월요일부터 펼쳐질 수가 있고요. 내가 일하는 곳에 어떤 물건이 빨리 도착이 돼야 되는데 월요일날 그 물건이 오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고 다른 곳에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12월 6일 개사일은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직장인분들은 기존 일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근처에 하수도가 터져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사업 같은 경우도 부진할 수가 있고 간섭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건물주가 와서 막 행패를 부린다거나 어떤 정체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그 다음 수요일 12월 7일 갑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애써서 노력한 것을 실컷 내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이에게 양보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 가져가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뭐 다른 곳에 팔았다면 좀 더 많은 현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냥 줘버렸어요.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월화수의 흐름이 좀 그렇죠. 그 다음 목요일 12월 8일은 을미일인데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과거에 있었던 돈과 관련된 활동과의 이 문제가 있어요. 미수금이라던가 어떤 투자라던가 미수금 투자 또는 누군가의 금전 문제가 얽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관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해결을 하시기 위한 조언을 구하러 다니시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12월 9일 금요일은 병신일인데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다수의 입장 때문에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다수라는 것은 다수의 입장 때문에 내가 제 목소리 자체를 낼 수가 없는 휴가 가고 싶어요. 아니면 병가 내고 싶어요. 이런 게 안 되고 묵살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 금요일에 입장을 한번 우리가 응용을 해보자면 내가 뭔가를 지금 내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2월 10일 토요일 정요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잘된 것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증명해내시는 다소 좀 긴 여정이 될 수 있는데 토요일에는 가족들을 설득을 하신다거나 다수를 설득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잘 해낼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승리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11일 일요일 무술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여서 또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만 다소 어떤 오해를 윗사람에게 살 수가 있어요. 윗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또 오늘 시작한 일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진행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좋아요, 구독, 댓글에 땡스 버튼 동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딘가에 갇힐 수 있다거나 재관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12월 달 내내 금전에 대한 부족 현상, 당장 써야 되는 현금이 없어서 좀 허덕허덕 할 수가 있고 뭔가를 자꾸 사랑을 쏟고 싶은 기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느낌을. 이제 다음 임수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에 대설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이민년의 임자월이라고 하는 달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0일 동안. 1월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선 이번 주간 자체는 좋지만 재관의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재는 바로 화 그리고 관은 토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임수일간 분들께서 일을 잘한다, 최고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기술업을 기술직의 전문을 또 두고 계신다거나 전문 기술직 또는 성인이든 학생이든 어린아이들이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평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막힌다거나 이번 달 자체 또 어떤 일의 추진에 방해를 많이 받는다거나 상당히 대인관계 자체가 고달플 수 있고 한마디로 인덕이 많이 떨어지는 달이다. 또 건강 자체에서도 많이 처지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많이 움직여야 하고 희생을 하게 되는 달이기 때문에 임수분들은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또 임수를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대한 순리대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몸은 좀 고단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본인에게 떨어지는 부분은 지적보다는 칭찬이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기회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물질적인 기회들이 다소 부담스러운 형태로 좀 더 많이 사람들과 대면을 해야 되는 약속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이번 주간은 흘러갑니다. 첫 번째 날짜 12월 5일 임진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죠. 정관에 비견이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또 친구들 때문에 본인이 월요일부터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밤샘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야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월요일 자체에 굉장히 소모가 많습니다. 에너지 자체가. 그 다음 화요일은 12월 6일 개사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부서 이동이라던가 직장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부서 이동을 강제로 당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과 관계가 갑자기 끊어지는 관계의 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기는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 대설절기가 들어오는 수요일, 갑오일도 보자면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막상 임수일간에 손을 떠난 일이 아마 수요일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를 하고 손 놓고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만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은 을미일인데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이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같이 되고요. 직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요일, 목요일에 칭찬을 듣게 되거나 또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9일 금요일 병신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주목받을 일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만남, 약속 등이 생깁니다. 회식을 한다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영화를 보러 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금요일에 병신일의 속성답게 그대로 들어오고요.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정요일, 토요일을 보자면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임수일간이 실제로 식사 대접을 하게 된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선물을 보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선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 모르는 상대방이라서 내가 이걸 챙겨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선물인가 이렇게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이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일 일요일은 무술일이 들어와 있어서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술토라는 환경지 또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죠.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께서는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자주 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시비, 구설,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이 일요일에 가족과 계속 수시로 부딪힌다거나 어떤 여행지에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가셨는데 임술관과 계속 어떤 식사 메뉴 고르는 그 상황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주일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간인 개수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개인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설이라는 절기가 12월 7일부터 들어와서 이민년의 임자월에 한 달 동안 개수일간이 영향을 받게 되십니다. 자, 임자월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는요. 특히 개수분들께서 한 달 동안은 가족이나 친구라든가 가까운 사람들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분들로 인한 고통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금전 또 어떤 애정사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는 만성적인 어떤 질병이 또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하시고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수 입장에서 임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조심성이 무엇보다 더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날짜 월요일 12월 5일 임진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주변에서 실제로 다가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2월 6일 화요일은 개사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실제로 부탁을 받게 되거나 일을 넘겨받게 되실 상황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12월 7일 갑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해왔던 일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변수가 생깁니다. 일에 대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8일 을미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즉 식상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주변 대인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실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오해가 많이 살 수가 있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9일 병신일은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여서 건강 문제와 금전 문제가 같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때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돈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생긴다거나 또 보통 결제일이 좀 많이 걸려있죠. 그 다음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 10일이 토요일이니까 넘어가서 10일 월요일쯤에 돈이 목돈이 나가야 되는 어떤 결제일이 걸려있을 상황이 있는데 그게 금요일날 본인의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와서 카드 금액 같은 거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납부해야 되는 의료보험 같은 것들도 갑작스러운 어떤 통보가 와서 개수일간이 고민이 좀 깊어질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게 좀 변경이 많이 됐죠. 그 직장에서의 수입 말고 다른 수입원이 생긴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변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여기 또 다수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주말 토요일 정유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여서 먹는 음식 때문에 탈이 날 수도 있고요. 이 음식으로 인해서 또는 연예인이라든가 방송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을 통해서 이 유가 말을 하는 입이거든요. 이 입을 통한 구설수에 노출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없는 어떤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토요일에 본인을 좀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무술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어서 본인의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어떤 특정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뜻밖에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도 또 제 주간 운세 방송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운세 조만간 제가 오픈할 예정이고요. 유료 회원분들께 조금 더 일찍 오픈할 예정이고 아마 2월달까지는 그냥 예전처럼 하고요. 3월달부터 천천히 좀 속도를 내서 신년 운세 일찍 오픈하겠습니다. 2024년도 운세를 누구보다 일찍 오픈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